2022년 3월 15일 인도태평양 사령부 소속 제7함대 항모전단이 서해에서 항공모함 기지 공중시범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7함대 공보 담당 책임자가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2021년 9월 이후 탄도미사일 발사 속도와 규모를 크게 늘려왔습니다. 미국은 2월 27일 두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해 이러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였고, 지역 동맹국에 대한 우리의 결의와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서해에서 항공모함 기반 시범훈련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규모 훈련은 미해군 에이브럼 링컨 항모전단 소속의 4세대 및 5세대 항공기와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미 공군 항공기들이 참여하여 국제연공에서 수행되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공약을 뻔뻔하게 위반한 것이며 지역 이웃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크게 증가한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으며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과 일본의 방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